네, 오늘 경기에 수훈 선수는 현대캐피탈의 노재욱 선수입니다. 자, 27일 만에 오늘 복귀전을 치렀습니다. 또 소감부터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. 되게 다치고 나서 되게 마음고생 심했거든요. 감독님도 좀 편히 쉬라고 하시고. 근데 그 경기, 쉬는 동안에 경기를 많이 봤어요. 근데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겠다 하면서 많은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. 네. 네, 말씀하신 대로 이 코트 밖에서 또 경기를 보면서 많은 연구를 했을 것 같은데요. 좀 그 부분을 어떻게 오늘 경기에서 또 활용했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. 되게 오레오레한테 올라가는 파이프나 뭐 그런 공격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성민혁 이동 공격이나 뭐 그런 게 되게 많이 좀 잘 맞춰졌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네, 그리고 오늘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또 출장을 했겠지만 많은 팬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정확한 이 허리와 발목 상태 좀 어떤지도 들어보고 싶어요. 뭐 아직은 100%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. 근데 뭐 아직 몸이 안 된 상태지만 보강을 하면서 그렇게 헤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경기 막판에는 다소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그런 상황에서도 패스페인트를 아주 여유롭게 또 구사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. 좀 어떻게 생각하면서 또 경기를 운영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. 그냥 뭐 그런 운영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이 타이밍에 그냥 넘겼는데 그게 먹혀가지고 좀 저의 안도 한숨도 있었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오늘 참 다양한 공격 루트가 있었는데요. 또 특히나 선수들, 이 공격수들의 속공이 참 빛난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. 속공은 제가 많이 못 맞춰가지고 근데 좀 불안했었는데 미스했던 경우가 많은데 그때 민호 형이나 성태나 김코치님이나 같이 뭐 도와주신 것 같아요. 범실했을 때 처리해주시면서 되게 득점이 돼가지고 편히 가게 된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노재욱 선수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자신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습이거든요. 본인은 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도 궁금해요. 그 자신감은 제가 보기에는 감독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. 이렇게 트레이드 돼가지고 감독님하고 연습을 하면서 많이 힘들고 적극도 있었지만 그래도 감독님이 자신감도 심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니까 이만큼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동안의 마음고생 털어버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감 있는 플레이 기대하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현대캐피탈의 노재욱 선수 만나봤습니다.